이번 시간에는 현장이나 빨랫줄, 여러 가지 안전줄, 여러 가지 줄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편에 가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겠죠. 대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만듭니다. 로프는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 로프는 대각선으로. 그래서 감으면 감기죠. 감겨집니다. 여기서 돌리면 되겠죠. 여기서 묶거나 아니면은 결속선으로 묶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묶어주면 되겠죠. 자, 로프가 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막대 두 개를 십자로 만듭니다. 로프는 아래에죠. 대각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감기겠죠? 이렇게 감아서 이 부분을 묶으면 되겠죠, 이 부분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가 늘어졌다는 얘기죠. 난막대 두 개를 십자로 만듭니다. 십자를 만들고, 로프도 대각선, 좌측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감아지죠. 최대한 감아서 이 부분만 묶으면 되겠죠. 철사를 이용해서 묶거나 아니면 노끈으로 해서 묶든 얕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 양쪽 끝을 풀지 않고 막대 두 개를 이용해서 늘어진 줄을 로프를 단단하게 당기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